루나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지. 루나 씨는?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뮤지컬 이제 공연 얼마 안 나와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빨리 보러 갈게요. 네, 그러니까요. 꼭 와주세요. 네. 오늘 너무 기대돼가지고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일찍부터 왔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잘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내가 잘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우리가 오늘 체험할 옷은 네. 우리가 원마일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네. 집 앞에 편히 입고 나갈 수 있는 옷들 위주로 그렇게 몇 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편한 옷은 너무 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패션을 놓칠 수 없죠. 네. 그중에 원단을 조금 고급스럽게 사용한다던가 우리가 입고 나갔을 때 그래도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게 트레이닝 세트를 준비했어요. 트레이닝 세트요? 예.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우선 이렇게 한 세트가 될 거고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근데 이렇게 가벼워요? 이 원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속가능 패션하는 디자이너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업사이클링 원사를 사용한 이 벨벳 원단을 직접 짜서 네. 그 원단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벨벳 그러면은 고급스러운 시상식에서는 입을 수 있는 옷을 생각하는데 자켓이나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공장과 협의를 해서 힙이나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가공을 한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핏이 예쁘군요. 여기다 루나 씨의 아이디어를 더 넣어서 자수나 프린트를 네. 이 옷에다가 함께 넣어서 작업을 하면 이 결과물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네. 포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 빨리 해봐요, 우리. 네. 자, 이제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작업 지시서? 자,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세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우선 트레이닝 세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림이나 프린트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야겠죠. 일단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네. 그림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이 생산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옷을 그림만 보고도 패턴이라고 우리가 옷 본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본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 그림만 보고도 아,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실루엣의 옷이다 그걸 알 수 있게끔 그 정도가 표현이 되면 아주 훌륭하죠. 우선 그림을 그려보죠.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리는 네. 거예요? 만들고 싶은 옷을? 네. 그리고 상의는 그렇게 후드가 있을지 카라가 있을지 바지 같은 경우는 벨트를 낄지 끈을 낄지 고무줄로만 완성할지 주머니가 또 몇 개 달릴지 그런 과정까지도 이 그림에 포함이 되면 아주 완성도가 높죠. 그러니까 최대한 완성본을 여기다 그려서 가져가야 되네요. 네. 실제 옷이 나왔을 때와 그림이 아주 동일하면 가장 베스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겠네요. 우리가 이 작업 지시서를 가지고 공제 공장으로 가서 네.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실제 옷을 재단을 해서 완성까지 해보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이거 차근차근 하면 네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루나 씨는 아이디어가 워낙 좋으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야겠다. 네, 소매 끝. 주머니? 주머니를 넣을까요? 뺄까요? 저 주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닝복이면 좀 편안해야 되니까 좀 실용성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주머니도 양쪽에 동일한 크기로 넣고. 동일한 거. 뒤에 로고를 뭘 하면 좋을까요, 시장님? 요즘 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니까, 코로나 네. 부르니까 좀 웃자는 의미에서 좀 웃자? 스마일리한 느낌의 모티브를 그려보면 좀 어떨까요? 그럼 아예 약간 스마일 로고를 우리가 약간 우리만의 식으로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시장님? 네. 그럼 사실 제가 제 사인에도 스마일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걸 응용해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예, 한 번에 거침없이 그리네요. 예, 그리시면서 이 옷의 색깔과 이 자수의 색깔에 대해서도 생각을 넣어서 그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옷의 색깔, 자수의 색깔이요? 여기 이게 혹시 원단인가요? 네. 와, 진짜 많네요. 네.
이런 색도 너무 예쁘겠다. 카키 색깔. 아, 여기 있다. 블랙도 종류가 있나요? 매트한 블랙. 조금 그레이 톤이 섞여 있는 블랙. 그리고 이 벨벳의 특성상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맞다. 네. 컬러가 다르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저는 블랙의 원단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블랙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자수를 했을 때 어느 크기에 등에 들어갈 건 그만한 크기. 그러면은 어떤 컬러로 할지. 이게 그 컬러 정하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자수를 할 때 쓰는 이 다양한 컬러를 쓰는데 이 컬러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고르죠? 스마일을 생각한 이유처럼 우리가 이 어떤 색깔로 더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색깔로 내 옷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이 옷을 만들게 됐을 때 저의 첫 완성품이잖아요. 아, 네. 의미를 담고 싶은데 저희 이제 FX 컬러가 보라색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핑, 약간 연보라색 같기도 하고 약간 핑크빛 보라색 컬러 같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컬러를 담아보면 어떨지. 네. 특히 보라색 이쪽 톤이 귀족적인 색깔. 그래서 고급성을 표현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까요, 그러면? 여기요? 네. 이게 가장 밝은 보라니까 이걸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예쁘다. 네. 그럼 우리 1156으로 할까요, 네. 시장님? 1156번으로. 1156번으로 선정. 1156. 자, 이렇게 작업지시서가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패턴 하시는 분, 옷본, 그 다음에 공제 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뵐 거예요. 네. 서부권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뵐 건데 네. 제가 거래하는 분들 중에 그쪽 서부권에 계신 분들이 기술력이나 공제력이 아주 뛰어나시고 네. 보통 경력을 20년, 30년 엄청난 장인분들이시군요. 네, 그 중에 한 분께 찾아뵙는 걸로 해서 네. 거기서 옷본과 봉제 작업을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빨리 작업 지시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안에는 뭘 넣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작업 지시서 상에 들어갈 원부자재를 추가로 넣고 소매 끝 마감하기로는 아까 립, 단추 종류 이런 게 들어가면 좋고요. 네. 이 여기에 옷본이 추가돼서 봉제 공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다 챙겨서 지금 가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